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진입니다. 오늘은 52번째 플로이드 아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캠퍼스는 4S 캠퍼스 24.2 곱하기 24.2cm 캠퍼스를 준비해 놨습니다. 네, 지금 보라로 바이올렛색으로 네, 밑칠을 해 놓은 상태죠. 네. 그리고 오늘 사용할 물감은 네,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옐로우, 핑크, 오렌지, 레드, 그리고 스카이블루, 화이트, 바이올렛. 요건 펄 바이올렛이죠. 요 물감입니다. 펄 퍼플 이라고 써있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크릴 일반 제가 만드는 바이올렛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그리고 요거는 남색, 진한 파란색이죠. 그리고 여기에다 오늘 제가 약병을 잘라다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다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활성제 화이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보조 물감으로 글씨 쓸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네, 승리입니다. 네, 승리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항상 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승리 에너지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해요. 오늘의 주제는 승리. 네, 그래서 승리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팍팍 전해드립니다. 한번 재밌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그림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승리니까 예쁜 연두색으로 한글로 먼저 써보겠습니다. 승리. 이건 조금 예쁘죠? 네. 그리고 영어로는 빅토리. 핑크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 예쁘게 써줬죠. 그 다음에 한번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이미지로 하트의 마음으로 하트를 그려놓고 하트. 그리고 또 예쁜 색, 승리의 색깔로, 네, 예쁘게 강렬한 느낌으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로. 다시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오. 옐로우. 옐로우. 응? 에너지를 표현해야 되니까. 응? 에너지, 승리 에너지. 그 다음에, 가운데다 포인트로 일로로 하나 더 하면. 그리고 바이올렛으로 에너지의 느낌으로 팍팍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배경색하고 좀 차이가 안 나니까 안 보이긴 하네요. 네. 또 강아지들이 열심히 짖고 있습니다. 심심한가요? 위층에 강아지 카페가 있어서 강아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화이트로, 강렬한 승리의 에너지, 팍팍. 오늘 주말이 돼서 좀 시끄럽네요. 어수선해요. 토요일은, 네, 다들 즐겁게 보내려고 주변이 좀 시끄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젤로, 요걸 조금 하는 모양을 좀더 넣을까요? 가운데다.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셀 활성제 오늘로 승리의 에너지를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